정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전투수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들 기본 문제 풀고 계시나요? 해설 안 보고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 문제 풀어주는 강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제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 부분도 도움드리고 싶거든요. 기본 문제 이외에도 보충 자료나 책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개발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빠른 대화,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공부 관련 질문도 해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안 힘든 분들이 없을 텐데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저녁 후에 새로운 모습들로 찾아뵙고 싶어서 저도 많은 노력 중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3D 애니메이션부터 유형별 문제까지 다양한 전기기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투수학도 9월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강 꼭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23단원 유리식입니다. 유리식은 아주 큰 개념입니다. 마치 생물 같아요, 생물. 생물에는 동물, 식물 이 두 개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엄청 크죠? 유리식도 그래요. 유리식은 다항식하고 분수식으로 유리식은 다항식하고 분수식을 포함해요. 다항식은 또 다항식하고 단항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단항식 예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X, Y, Z, 3, 0 이런 것들 딱 하나로만 이루어진 걸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다항식은 X 플러스 1, Y 플러스 3, Y 제곱 플러스 3 뭐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항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다항식, 단항식 두 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리식은 다항식도 포함하고 분수식도 포함해요. 엄청 큰 개념이죠. 여기에 개념 쭉 있는데 b분의 a꼴 분수는 아시죠? 이렇게 a, 뭐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 3분의 1만, 2분의 1만, 10분의 1만 이렇게 부분 부분을 나타내는 게 분수. 이 분수를 말하는 게 유리식이에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 유리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이게 다 유리식입니다. x제곱 플러스 2 이것도 사실 유리식이에요. 왜냐면은 이건 사실 정확한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을 1로 나누면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좌변과 우변은 같죠? 1로 나눠봤자 어차피 같잖아요. 그래서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항식을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단항식, 다항식, 유리식 이런 개념들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복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리식이라고 하면은 b분의 a꼴 이렇게 x 플러스 2는 1, y분의 3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면 유리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항식하고 분수식 나누는 개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전기기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하지만 유리식의 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별표 3개 한번 해볼게요. 유리식의 성질이에요. 수학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수라고 하죠. 6분의 3은 2분의 1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죠. 하지만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분과 약분. 만약에 분수가 있어요. 7분의 2가 있다고 해봅시다. 7분의 2하고 같은 거는 분수는 엄청 많아요. 왜냐? 분모 분자. 분모는 밑에, 분자는 위에. 분모 분자. 분모에서 모가 어미모를 써가지고 아들을 없는다. 등에 없는다 해서 분모가 밑에 있어요. 분모가 밑에 있는데 분모 분자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계산하면은 14, 4. 14분의 4가 되죠? 7 곱하기 2는 14, 2 곱하기 2는 4. 7분의 2랑 14분의 4랑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고 똑같이 나눠주면은 여기다 또 2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7분의 2 똑같아지잖아요.
분모 분자에 곱하거나 분모 분자에 나누면은 값은 똑같아요, 다.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하거나 똑같이 나누면은 그 값은 같다. 한 번 더 해볼게요. 6분의 1이 있어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봅시다. 3 곱하면 18, 1에다가 3을 곱하면 3이죠? 이거 두 개는 같아요. 왜냐?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나누기 해봅시다. 4분의 2,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2분의 1이 되겠죠. 똑같이 2를 나눠줬어요. 분모 분자에. 이거 같죠? 똑같이 5를 곱해봐요. 10분의 5죠? 다 같아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열로 갈 때는 나누기 2를 분모 분자에 했죠. 열로 갈 때는 곱하기 5를 분모 분자에 했습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거나 분모 분자에 똑같이 나누거나 그 값은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떤 때 이용하느냐? 그거는 다음 개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유리식의 성질에서는 곱하거나 나눌 때 같다. 모양만 바뀌는 거지 분수는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빼고 똑같이 더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고려하지 마세요. 6분의 3이 있는데 위아래로 1을 더해봐요. 그러면은 7분의 4인데 6분의 3하고 7분의 4하고는 정말 다른 숫자입니다. 계산기를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분모 분자에 더하거나 똑같이 분모 분자에 빼는 거는 그거는 값이 같지 않습니다. 유리식의 성질입니다. 이제 이거부터 할게요. 이건 나중. 유리식의 사칙연산이에요. 덧셈, 뺄셈. 덧셈, 뺄셈.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덧셈의 유리식의 사칙연산에 의해서 분모는 그대로 오고 분자를 더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뭘까요? 1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산수의 개념을 잡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유리식의 사칙연산 덧셈에 의하면은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분모 분자가 3이 되겠죠. 분자 1 더하기 2가 3이 되었으니까요. 분모 분자 같으면은 1로 또 바꿔줄 수 있고요. 이런 유리식의 성질 하나하나 알아가세요.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분모가 같아야 된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곱셈과 나눗셈은 분모가 같지 않아도 돼요. 3분의 1 곱하기 6분의 2. 실제 문제로 해볼게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3 곱하기 6은 18, 1 곱하기 2는 2죠. 이렇게 곱셈을 하면 됩니다. 이 3번 성질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는 아까 전에 배웠던 개념, 똑같이 나누어도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누기 2를 해봅시다. 왜냐면 18분의 2, 2도 2로 나눠줄 수 있고 18도 2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9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겠죠. 나눗셈이요? 저는 이 나눗셈 개념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3분의 1 나누기 2분의 7이라고 해봅시다. 나누기는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나누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3분의 1 곱하기 7분의 2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나누기 2분의 7은 곱하기 7분의 2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디가 바뀌었죠? 분모 분자가 자리를 바꿨죠? 나누기에서 곱하기로 변할 때는 분모 분자 바꿔준다.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역수로 바꿔준다 라고 합니다. 역수, 역, 거꾸로 수라는 뜻이에요. 2분의 7, 분모 분자 바꾸면 7분의 2.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줄 때는 이렇게 역수로 곱해줍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분의 4 나누기 2분의 7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2분의 4 곱하기 역수. 7분의 2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역수는 분모 분자 순서, 분모 분자 자리를 바꿔주는 수를 역수라고 해요. 여기서 역수라는 개념 배웠네요. 역수는 분모 분자 자리를 바꿔준 수. A분의 C는 예. A분의 C의 역수는 C분의 A겠죠. 되셨나요? 이제 곱하기는 할 줄 아시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요. 7이 14.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2, 4,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14하고 8, 뭐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보시면 14를 4로 나누면은 소수가 나오잖아요.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2로 나눠준다면,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준다면 7분의 4로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최대한 숫자를 적게 하는 게 수학입니다. 이거를 최소 공약수라고 하는데, 최소한으로 나눠지게 하는 수,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모양을 작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수학은 간단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하고 나눗셈, 유리식의 4층 연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볼게요. 저희가 배운 개념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x-3, x-1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는 유리식이 아니죠. 분수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유리식이에요. 어떤 수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둘 다 분모를 같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분모가 없는데요? 만들어주면 됩니다. 분모를 3으로 해주면은 3x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3 약분되니까 이거 어차피 x예요.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분모를 3을 만들어줄 때는 분모분의 분자 똑같은 수를 곱하면 됩니다. 어차피 1이잖아요. 3분의 3은 1이니까요. 만약에 분모를 4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x에다가 4분의 4를 곱하면 되겠죠. 4분의 4x는 어차피 4, 4 약분되니까 x가 되잖아요. 1을 곱해줘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3이 필요해요. 우린 오른쪽에 있는 항하고 왼쪽에 있는 항하고 계산하고 싶은데 분모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항을 분모를 3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x를 어떻게 변형하느냐? 1을 곱해요. 3분의 3, 1이잖아요. 3분의 3 곱하기 x는 어차피 x예요. 이걸 좀 간단하게 쓰면은 3분의 3x가 되겠죠. 어차피 x예요. 왜냐? 3, 3 약분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3분의 3x로 쓸게요. 왜냐? 오른쪽에 있는 항하고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x를 3분의 3x로 바꿔주고요. 3x-1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왜 계산할 수 있죠? 분모가 같잖아요. 분수의 4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은 분모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 3 맞춰줬고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문제네요. 마이너스. 분모가 같으니까 이거를 3분의 이렇게 네모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를 3은 통일되니까 3을 하나로 묶고 네모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네모로 만들어줄 때 어떻게 되느냐?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3x는 그대로 와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3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부호에 주의해 주세요. 이거 분모를 3으로 통분을 했는데 이거를 묶을 때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x-1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분자 모든 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는 분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분자의 모든 항에 x 그리고 1 여기에 모두 영향을 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고 동류항이 있네요. x, x 동류항 기억 안 난다면 6단원으로 돌아가세요. 기억 안 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학 전기는 계속 까먹을 거예요. 한 번 공부하고 암기해버리면 천재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류항. X가 3X하고 마이너스 X는 동류항이니까 묶어서 해결해버리죠. 3분의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끝낼 수 있죠. 노파심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3분의 2x 플러스 1이 있어요. 근데 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3분의 그대로 쓰고요. 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이너스가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좌변과 우변은 같아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잊지 마세요. 이 예를 여기다 써놓는 것도 좋겠네요. 특수한 형식의 유리식 계산입니다. 먼저 1번부터 해볼게요. x-2, x 플러스 1이 있어요. x도 1차,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예요. 1차, 1차. 1차가 뭔 말이냐? x 2승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둘 다 x예요, 그냥. x 1차, x 1차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긴 별 네모가 있는데 둘 다 1차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트릭을 하나 쓸 수 있어요. x 2 분모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분모 모양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x-2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뭘까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네모는 뭐가 돼야 될까요? 답은 3입니다. x-2, x-2, 분모는 같아요. 그러면 분자도 같아야죠. x 플러스 1이 x-2 플러스 네모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xx 날리고 그런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네모가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는 3입니다. 이거는 미지수, 저희 방정식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라는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느냐? 이거를 유리식의 덧셈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x-2, 3으로 바꿔줄 수 있죠. 왜냐? 이거 덧셈 해보세요. x-2, 그리고 유리식의 덧셈은 분자를 더하는 거라고 했어요. x-2 플러스 3.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로 바꿔줄 수 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x-2 분의 x-2. 분모 분자 같다. 뭐죠? 1로 바꿔줄 수 있죠. 과학에서는 종종 이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x-2, x 플러스 1을 어떻게든 1로 끄집어내가지고 분모 분자 1차면은 아, x-2, x-2 이 스킬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니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풀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기기사 시험 문제 달달달달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아요. 5단원이 그렇잖아요. 설비. 그런데 회로이론하고 전기자기학은 이런 것들이 쭉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풀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모든 수학을 공부할 거니까. 전기에 필요한 모든 수학을 공부할 거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 x-2 분모 분자가 같으면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첫 번째, 분모 분자 둘 다 1차네? 차수가 같네? 차수가 같아요. 차수가 같다. 차수가 같으면은 분자의 분모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분모 모양. 분모 모양이 뭐냐? x 플러스 2를 써요. 그 다음에 네모가 뭔지 찾으면 돼요. x 플러스 2 플러스 네모가 x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네모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분자가 같잖아요. x 마이너스 1, 오른쪽 거 계산하면은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유리식의 덧셈의 성질에 의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1번, 2번, 3번, 4번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이거는 1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게 차수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2번 분모가 곱셈꼴로 되어 있어요. 곱셈꼴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라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분모가 어떤 거 이렇게 여기 가로 앞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항이, 두 항이 곱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쪼개요. 이렇게 쪼개는 것을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라플라스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두 항으로 이루어진 분모를 각각의 유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거를 헤비사이드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이제 3번, 번분수 곱하기 3개 해보겠습니다.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 한번 써놔주세요. 번분수는 분수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분수인데 분모 분자에 또 분수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분모에 3이 있어요. 근데 분자에 2분의 7이라고 분수꼴이 있어요. 이거를 번분수라고 합니다. 또 분자는 2인데 분모에 6분의 5 이렇게 분수꼴이 있어요. 이거를 번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7분의 6, 3분의 2 분모 분자에 분수가 있어요. 이것도 번분수입니다. 번분수는 분수가 겹쳐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x분의 y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냐, y 플러스 3 나누기 x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나누기는 분수로 바꿔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수 모양을 나누기 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y분의 3 곱하기 x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x, y, 우리가 아는 꼴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번분수가 나오면은 어떤 분수 모양을 나누기로 바꿔줘서 계산해줘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만약에 a분의 b분의 c 이렇게 있다면은 이거를 나눗셈 꼴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를 나눗셈 꼴로 바꿔주고요. 분모 분자가 다 분수예요. 이러면은 이거를 나눗셈 꼴로 바꿔줍니다. 이런 룰이 있어요. 왜냐면은 b분의 c 나누기 a로 바꿔주면은 b분의 c 곱하기 a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b, c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나누기로 바꿔볼게요. a 나누기 c분의 b예요. 되셨죠? 나누기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면은 a 곱하기 b분의 c로 바꿔줄 수 있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로 바꿔주니까 계산하면은 b분의 ac가 되죠. 왜냐면은 a는 1분의 a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둘 다 분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걸 나누기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d분의 a 나누기 c분의 b인데 d분의 a 곱하기 역수해주면 b분의 c가 되죠. d, b, a, c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보고 어떤 거를 나누기로 바꿔줄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지만 차례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를 풀 때 번분수꼴은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은 쉬워요. 가운데 거를 나누기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번분수로 바꿔줄 때는 이렇게 좀 큰 거를 나눗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좀 큰 거를 나눗셈으로 바꿔주세요. 똑같이 C, B, A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이 큰 거를 나눗셈으로 바꿔주세요. B분의 A 나누기 C가 되겠죠. 그러면은 B분의 A 곱하기 C분의 1로 바뀌고 C, B분의 A로 곱셈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번분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2, 6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큰 거를 나눗셈으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6 나누기 3분의 2가 됩니다. 역수 곱해주죠. 2분의 3으로 바뀌고요. 2분의 6, 3, 18. 우리는 이제 유리식의 성질을 할 수 있으니까 각각을 2로 나누면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9죠. 1분의 9는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이젠 분자에 분수가 있는 번분수를 해보겠습니다. 7분의 2. 6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나눗셈으로 바꿔주죠. 7분의 2 나누기 6이에요. 나누기 6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7분의 2 곱하기 6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곱셈의 성질에 의해서 6, 7에 42, 분자는 2입니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줄 수 있죠. 2로 나누겠습니다. 21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분모 분자에 분수가 있는 번분수를 해보겠습니다. 7분의 2, 6분의 5,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가운데 거를 나누기로 바꿔줍니다. 6분의 5 나누기 7분의 2로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줄 때 역수, 분모 분자 자리 바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의 사칙 연산, 곱셈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6이 12, 7호 35,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번분수, 유리식의 끝은 번분수예요. 저희 번분수까지 배웠습니다. 번분수, 유리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복습해 봅시다. 1번부터 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분수예요. 분수. 이런 모양의 꼴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식을 계산할 때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기사는 계산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계산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있는데 여기 분자 부분을 계산기로 하실 때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곱하기 2의 루트 21을 계산기로 넣을 때 가로로 넣어주세요. 괄호. 괄호로 넣어주신 다음에 나누기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왜냐면요, 계산기를 누르실 때 분모 분자를 괄호로 묶어주지 않으면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괄호로 묶은 다음에 나누기 해준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분모를 해주세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분모는 분모끼리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래야 답이 나올 겁니다.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부분 해볼게요.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1. 저희가 유리식의 덧셈 뺄셈은 분모가 같아야 돼요. 분모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S, 여기는 S 플러스 A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있으면은 분모 분자를 6으로 통일하면 되죠? 그래서 6으로 통일하려면은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같으니까 이것은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그래서 분수로 와서 유리식 덧셈은 분모가 같으니까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약분하면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모가 S, S 플러스 A예요. 어떤 거를 곱해서 어떤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분모 분자를 네, 교장 선생님 예, 점심 먹었습니다. 아, 나중에 따로 뵈서 한번 먹으면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하고 S 플러스 A는 어떤 거를 곱한다고 해도 여기다 뭐 A를 곱한다고 해도 S 플러스 A로 만들 수가 없어요. S 플러스 A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숫자 2분의 1, 7분의 1 더하기 할 때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최소 공배수 이런 개념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2하고 7을 분모를 공통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7을 곱해요. 분모 분자에 7을 곱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4분의 7 더하기 14분의 2, 14분의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분의 1을 통분을 해야 돼요. 7분의 1하고 통분을 할 때는 7을 2분의 1 분모 분자에, 7분의 1에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이렇게 통분할 때는 반대편 거를 곱해준다. 반대편 거. 반대편 거 곱해준다. 반대편 거 곱해준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반대편 거 곱해준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건 딱 봐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반대편 거를 곱해줘요. S분의 1. 여기에 반대편 걸 곱해줘요. S 플러스 A를 곱해주고 가로로 묶어줄게요. S 플러스 A. 괄호로 묶어줄게요.
왜 가로로 묶어주냐? 항이 두 개니까. S하고 A. S 플러스 A분의 1이 있어요. 반대편 걸 곱해줘요. 곱하기 S. 곱하기 S. 해봅시다. 이러면은 S 플러스 A가 될 수 있겠죠? 괄호 곱하기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1 곱하기 S 플러스 A는 자기 자신 S 플러스 A가 되겠고요. S 플러스 A가 될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하면요. 그리고 S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같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죠. S 플러스 A S 플러스 A에 S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분모를 통일해줘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3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속에서 공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A는 2래요. A 대신에 2를 넣고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 지금 분모를 봅시다. PZ 60분의 N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쓰면은 생략된 거를 다 빼면은 P 곱하기 Z 곱하기 N 나누기 60이에요. 되실까요? PZ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서 PZ로 쓴 거고 여기도 곱하기가 원래 생략되어 있는 거고 60하고 N은 N 나누기 60이에요. 이거는 60분의 N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60분의 P, Z, N. 왜냐면은 괄호에 곱하기가 있으면은 풀어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P 곱하기 Z 곱하기 N 나누기 60이랑 같거든요. 이 괄호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곱하기랑 나누기로 되어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분모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건데 여기를 바꿔줘서요. 이런 식으로 바꿔줬는데 이거는 뭐예요? 분수가 두 개 들어갔죠? 분수가 두 개 들어갔는데 큰 게 0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를 해줍니다. 2, 나누기 나누기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P, Z, N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죠? 역수 60 P, Z, 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E는 1분의 2이죠. 그래서 1분의 2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E분의 1로 바꿔주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봅시다. P, Z, N 12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수를 정리하는 것도 수학인데 사실 이거를 가르쳐주진 않아요. 전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거를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분수를 나누기로 바꿔주고 번분수 계산하는 법, 분수가 두 개일 때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맡기셨는데 여기서 한번 경험을 많이 해봅시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은 카페에 물어보러 오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문제 찍어가지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안 된다고 꼭 말해주세요. 그래야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번분수를 정리했고요. 또 이거를 번분수를 정리해봅시다. N0, H, N0, mu, H, S를 정리해봅시다. 이거는 분수가 두 개 있죠? 큰 분수를 나누기로 바꿔봅시다. N0, mu, H, S, 나누기 N0, H. 나누기, 분수는 나누기잖아요. 이제 나누기를 어떻게 바꿔주시죠? 곱하기 한 다음에 역수 N0, H. N0, mu, H, S. N0 두 개죠? N0 제곱. 이거는 분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1분의 뭐뭐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N0, N0, mu, H, S고 분모는 H밖에 없죠? 그래서 H, H 날아가고 답은 N0 제곱 mu, S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되죠? 그래서
N0제곱을 뒤에 써주고 μs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유리식의 성질, 곱셈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죠. 해봅시다. V는 IR, 저희가 많이 하는 거죠. 전기하시다 보면은 I는 R분의 V인데 R은 C분의 로 입실론이에요. 로 입실론인데 이거를 R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R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넣어서요. 그러면은 C분의 로 입실론 V인데 분수가 위에 있는 게 좀 더 크죠?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로 바꿔줍니다. 나누기로 바꿔주면 V 나누기 C분의 로 입실론이 되는데 이거를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죠? V는 1분의 V랑 똑같으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CV 자리 바꿔도 되죠? 곱셈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CV 로 입실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번부터 회로 이론에서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면은 아예 못 푸실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달 함수를 구했어요. R2는 R1 플러스 LS R1 LS 플러스 R2 이거는 병렬 그리고 전압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회로 이론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기에 없으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분모 쪽에 분수가 있는 건 별로 없고요. ls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분모를 ls분의 1로 바꾸던가 아예 없애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냐. 저희가 배웠어요. 이거 배웠잖아요. a분의 c. a분의 c가 있는데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하면 3a, 3c는 a분의 c하고 같잖아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R1 플러스 LS를 곱해라. R1 플러스 LS를 곱해라. 왜 이런 걸 곱해야 되냐면요. 분모에 분수꼴이 있어요. 이 모양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R1 플러스 LS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해봅시다. 해볼게요. 여기다도 R1 플러스 LS. 여기다도 R1 플러스 LS. 여기다도 R1 플러스 LS. 다 곱해줘야 돼요. 한 군데만 곱하면 안 되고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R1 플러스 LS를 하면 없어지잖아요. 이것만 남죠? R1 LS 더하기 R2에 이걸 곱했죠? R1 플러스 LS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R1 플러스 LS를 모두 다 곱하면요. 되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보기를 봐요. 아 이게 슬슬 맞아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꼴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빨리 찍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기는 괄호가 없네. 괄호가 없으니까 분배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분배법칙은 어디서 배웠지? 전투수학 6단원에서 배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분모를 계산해 봅시다. 분모를 계산을 하면은 R1 LS가 그대로 오고요. 여기다도 곱해주고. 왜 곱해줘? 괄호로 묶여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분배법칙입니다. R1 R2를 곱하니까 R1 R2가 되겠고 R2 LS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밑에 있는 걸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답 3번 맞나요? R1 LS, R2 LS 3번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수학입니다. 사실 전기가 아니죠. 공식 외워가지고 콘덴서 병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냈어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건 수학이다. 한번 써봅시다. D분의 입실론 제로 3분의 1S 더하기 D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3분의 2s. 덧셈 해봅시다. 덧셈 하기엔 좋아요. 왜냐면은 분모가 d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을 할 수 있는데 이 식대로 한 이유는 좀 더 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양 찾아봅시다. 숨은 그림찾기. 입실론 제로 여기 있고 s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파랑색 이걸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공통인 부분 이 세 가지죠. 입실론 제로 d s, 입실론 제로 s d 이걸로 묶어줄 수 있어요. 3분의 1 입실론 s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인수분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이 있지만 이건 분자에 있으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D분의 입실론 제로 S로 묶었으니까 여기만 남았죠? 그래서 여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정리를 했네요. 이거를 C0로 바꿔주고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전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묶어줄 수 있죠. 3분의 1 더하기 입실론 S 2로 바꿔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답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랑 같죠? 이렇게 묶어준다. 공통인 부분은 빼낸다. 이거를 동류항 묶어준다. 저희 이거 6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돌아가 주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요. 전달함수 8번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거죠. R 더하기 LS 더하기 CS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CS분의 1 꼴이 없어요. 1, 2, 3, 4번 보기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분모에 있는 CS분의 1을 없애줘야 되는구나. 어떻게 없애주지? 분수의 성질, 유리식의 성질, 분모 분자의 똑같은 걸 곱해도 똑같다. 이 분수 꼴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도 CS, 여기다도 CS, 여기다도 CS, 여기다도 CS 모두에 곱해주는 거예요. 이건 더하기로 묶여져 있으니까 다른 항이거든요. 그래서 CS 항이 여러 개 있는 더하기로 묶어져 있는 것은 CS를 모두 다 곱해요. 계산을 해보면요. 분모부터 RCS 더하기 CLS제곱이라고 할까요? CS분의 1 곱하기 CS는 1. CS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찾아보죠. 분자에 CS 있는 거. 답 4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거는 여기 있고 RCS는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잖아요. 답 4번입니다. 유리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하는 거네요. 여기를 S분의 1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S.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모 분자를 통일해 줘야 된다. 다른 편에 있는 거를 곱한다. 그래서 S분의 1에 뭘 곱하냐면은 이걸 곱하죠. 곱하기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 곱하기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걸 가로로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S가 있는데 이거는 분모 분자를 통일해 주려면 다른 편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S를 곱해주고요. 곱하기 S를 해줍니다. 계산해볼게요. 짜잔! 분모가 통일됐습니다.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걸 빼면 되네요. 답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S제곱을 빼줘야 되니까요. 만든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 곱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도출해보세요. 전달함수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전달함수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거를 정리해봅시다. ls 플러스 cs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 범분수 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cs를 모두에 곱해가지고 정리해봅시다. cs를 모두에 곱해요. 곱하기 cs 곱하기 cs 곱하기 cs 곱하기 cs 왜 이런 짓을 하느냐? cs cs 날아가니까 분수 꼴이 없어져요. 하면은 rcs RCS 더하기 LS에 CS를 곱했으니까 LCS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R, LC 값을 알아요. R은 뭐예요? 1. L은 여기 있네요. 1. C는 5분의 1이네요. 이거는 회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배웁니다. 모양 꼴을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R에다는 1.
C의 단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S가 되겠죠. R은 1, C는 5분의 1이니까. R은 1, C는 5분의 1이니까 5분의 1S 더하기 LC. 5분의 1S제곱 더하기 1입니다. 분수꼴이 없잖아요, 여기에. 5분의 1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5를 곱해줍니다.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분모분자의 똑같은 걸 곱하면 똑같다. 5를 곱하면 S가 되겠죠? 여기는 S, S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전달함수 GS는 여기선 전달함수 HJ오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S에 J오메가를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J오메가를 넣어줍시다. J오메가, J오메가, J오메가 제곱 더하기 5. 계산을 해보면요. J오메가, J오메가, J제곱, 오메가 제곱. 여기는 배우지 않은 부분이에요. J제곱은 허수. 허수 배웠었나?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이겠죠. 그런 다음에 5 그대로 써주면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있고 플러스 5 있고 J오메가, J오메가. 답은 1번이네요. 괄호로 묶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옮긴 거예요.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정리해 준 건데 그냥 여기 보면은 5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괄호 쳐주고 J 오메가 이 꼴을 이 꼴로 바꿔준 거예요. 다른 꼴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J 오메가는 그대로 쓰고 뭐 그냥 5 더하기 J 오메가 괄호 묶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더하기랑 빼기만 있을 때는 괄호를 치든 괄호를 안 치든 그게 그거예요. 여기엔 곱하기랑 나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답이 1번인 이유는 보기에 맞는 꼴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것을 이걸로 바꿔준 겁니다. 뭐 이것도 맞긴 한데 없잖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답은 이걸로 찍어줘야 되죠. 한번 해봅시다. 지금 S분의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를 분자로 올립시다. 이거는 2 곱하기 S분의 1 S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S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반대편 거를 곱해줘야 된다. 여기다는 뭐 곱할까요?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 여기다는요. S 곱하기 S 계산해 볼게요. 2S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계산해 보면 3S 플러스 3 플러스 2S 이거는 분배법칙에서 정리한 다음에 분자에 넣어줬어요. 동량 묶어줘요. 5S 플러스 3 S, S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12번요. 이거를 해볼게요. S 플러스 1 2S 플러스 2분의 1 이거 여기로 올 수 있죠?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앞에 곱해진 건 곱하기니까 이거는 분자로 올려요. S 플러스 2분의 2 S 플러스 1분의 1 그런데 분모 분자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반대편 걸 곱한다. S 플러스 1에는 어떤 걸 곱하실 거예요? 저는 S 플러스 2를 곱하겠습니다. 더하기 S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거는 뭘 곱하실 거예요? S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모 같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분모가 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곱하기는 같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거 여거 더해주면 되죠. 이건 2S 플러스 2가 되겠죠. 분배법칙 해가지고요. SS 묶어줍시다. 3S 플러스 4 숫자는 숫자끼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나오네요. 병렬법칙 공식을 쓰니까 이렇게 돼요. 하지만 이게 보기에 없어요. 보기에 없어요. 보기에 없으니까 다른 모양 꼴로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 보기에 보니까 R로
R로 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 J오메가L을 없애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J오메가L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J오메가L분의 1을 곱할 때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곱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곱하기로 묶여 있는 건 하나의 항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J오메가는 이렇게 곱하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해야 돼요. 왜냐면은 더하기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곱해 보겠습니다. 분자에 J오메가L분의 1을 곱하면은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J오메가L분의 1을 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J오메가L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는 순서를 바꿨으니까 순서를 바꿔볼게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허수가 분모에 없어요. 분모에 없는 허수를 위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분모의 유리화. 이게 무리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무리수라서 분자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냐면요. R분의 여기 부분 J오메가L 바꿔볼게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J를 분모 분자에 곱해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어차피. JR, J제곱, 오메가L 되는데, J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로 바꿔준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L, JR.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하고, J를 앞으로 뽑아내면은, 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앞으로 올수 있고, 분자도 자유롭게 앞으로 올수 있어요. R을 앞으로 꺼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 거랍니다.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J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번분수 해봅시다. 번분수. 이거 한번 해볼게요. 루트 3V. 3분의 4R. 이거를 정리를 할 건데, 번분수죠? 여기도 분수고, 여기도 분수고. 그러면 정리를 해줍시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루트 3분의 V라고 하고, 3분의 4R로 해봅시다. 여기 있는 곱해져 있는 거를 분자로 올린 거예요. 분자로 올렸으니까, 여기를 나누기로 바꿔주면, 루트 3분의 V 나누기. 3, 4R이죠? 그럼 곱하기로 또 바꿔줄 수 있잖아요. 루트 3분의 V 곱하기 4R 3. 계산해 봅시다. 4R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잖아요.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이거 약분 되니까 루트 3V가 됩니다. 이거는 무리식의 성질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번분수 또 해볼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 1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 2분의 1.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유리식이죠? 가운데 있는 거를 나누기로 바꿔라. 계산해보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 제곱분의 1 나누기 하실 수 있죠?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기자기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공식은 이것이 공식인데, C는 4파이 입실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공식을 알고 있어요. 로 입실론. 그래서 C를 여기다 대입해 줄 거예요.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4파이 입실론. 이게 C예요. C. 이제 분의 로이죠. 되게 어려운데 여기 있는 거는 여기다 써주고 또 로이는 여기다 써주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냥 C를 넣어준 것뿐이에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큰 거, 이거를 나누기로 바꾸면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곱하기로 바꾸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여기 입실론 입실론 날라가고 4 파이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 오고 로는 그냥 분수가 아니니까 분자에 가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로는 k분의 1로 또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또 바꿔서 k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수학 공식이 은근 많이 쓰입니다. 전기기사, 회로이론에. 이런 기본적인 수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문제이네요. C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인데 C를 여거를 대입해 봅시다. C 대신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해주고 2파이 입실론이네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곱하기로 묶어 있으니까 이거를 나누기로 바꿔 봅시다. 나누기로 바꾸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곱하기니까 이거를 괄호를 풀어버리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되실까요? 이 모양을 이 꼴로 바꿔준 겁니다.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날라가니까 계산을 할 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오른쪽에 빼둘게요. 왜냐면 분자에 있으니까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계산하면은 입실론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밖에 있고 이거는 분모에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약분하고 2파이 시그마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좀 막히면은 물어봐 주세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봅시다.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는으로 등호가 되어 있어요. 1번 식하고 2번 식하고는 같아요. 근데 여기는 S제곱분의 B, 이건 B네요. 그러니까 S제곱을 곱해줘서 정리를 해라는 뜻이에요. S제곱. 여기에다가 모두에다가 S제곱을 곱합니다. S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왜 이렇게 됐죠? 왜냐면은 이거는 곱하기로 묶여있는 식이잖아요. 곱하기로 묶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S제곱을 여기에다만 곱하면 돼요. 여거는 여기에다만 곱하면 되고 이건 더하기로 묶여있으니까 여기 다 S제곱으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S제곱을 곱해봅시다. S제곱 곱하면은 여기부터 해볼게요. S제곱 곱하면은 S1분의 S 플러스 A가 되겠죠? 왜냐면은 S분의 1에 S제곱을 곱하니까 S만 남은 거예요. 마이너스 BC에 S제곱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1에다가 S제곱을 곱하면 S제곱. 여기에 S제곱을 곱하면은 AS. 여기는 B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이거는 분배법칙 써서 정리를 하면요. A가 되겠네요. 이거를 곱하면요. 열을 S 플러스 A로 바꿔주면요. 답은 S 플러스 A 여기 있고 마이너스 B, C, S제곱 여기 있고 S제곱 A, S, B 답 4번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분모 분자에 분수 있는 거를 전기는 싫어해요.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분수는 최대한 없애주세요. 여기까지 좀 어려웠는데요. 어려우신 부분은 질문해 주시고요. 복습 철저히 해보시고 한번 유리식 정리하는 거 공부해 보세요. 반복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